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빚어내는 도자기. 그런데 도자기의 필수 재료는 바로 흙이죠. 예로부터 좋은 흙으로 빚어내 품질이 높기로 유명한 경기도 이천과 광주의 도자기. 2024 경기도자 비엔날레에서는 이 흙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도 마련돼 있답니다. 체험 중요합니다. 박물관 한편에서 진행되는 키즈 비엔날레. 어린이를 위한 재미있는 체험 중 가장 인기 있는 건 흙 밟기 체험인데요. 얼마나 맨발로 흙을 밟고 만지며 촉감을 자극해봅니다. 둘이 가이드도 안 해볼 수 없겠죠? 와! 촉감이 좋죠? 음식으로 돌아가 흙을 제대로 느껴보는 둘이 가이드. 발 마사지도 제대로 되겠네요. 이거 약간 갯벌 체험 아니에요, 지금? 와, 근데 촉감이 진짜 좋다. 이게 우리 어린 친구들, 어린 아이들이 와서 촉감놀이 하기 진짜 딱인 것 같아요. 오! 진짜 나름대로 온몸으로... 눈사람이 약간 완성되고 있는데 옳지. 천연 슬라임 눈사람, 같은 느낌이겠군요. 눈사람이라고 만들었지만 뭔가 이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양이 됐어요. 아니 오늘 어떤 체험하러 오신 거예요? 흙 높이 쌓기 대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 그러면 우리 친구 얼만큼 쌓을 거예요? 높이 쌓을 거예요? 화이팅 한번 할까요?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비록 저는 혼자서 하지만 이 가족분들보다 더 높이 한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온 가족이 힘을 합쳐 흙을 높게 쌓아보는데요. 유독 고독해 와. 보이는 한 사람. 야, 이것도 높다. 욕심 챙겨. 하. 외로워도 슬퍼도 더 씩씩한 둘이 가이드. 승부욕 발동. 오! 국민탑이 무너지려던 그때. 버텨야 돼. 과연 결과는요? 버텨야 돼. 팔심이 선생님. 우리 씨는 오! 와, 잘했네요.